이제 다음 작품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호질이라는 작품. 뭐 연합과 치원의 작품을 지금 처음 보는 게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우리 보통 국어 교과서에서 박지원의 작품 하면 양반전 혹은 화생전 이런 작품들 혹은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하는 수필 작품도 종종 선택이 되곤 하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호질이라는 작품을 볼 건데 여기서부터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왜냐면 지금 여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야? 고전 소설에 나오는 거야, 그치? EBS 수능 연기 작품으로 얼마든지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니까.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또 중요한 코드들이 숨겨져 있는 게 있어서 거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작품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자, 일단 여기는 보조자료를 먼저 펼쳐줘야 될 것 같아요. 앞부분에 생략된 부분이 많아서. 자, 박지원의 얘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보조자료를 펼쳐만 놓으시고 일단 기본적인 틀 몇 가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한번은 박지원 하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키워드가 하나 있잖아. 박지원의 기본적인 사상이 뭐였다? 무슨 사상? 실학사상이죠? 이 박지원의 실학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반기라고 생각하면 좋아? 이 양반들의 학상 공론에 대한 반대 쪽이 실학이라고 보는 게 중요한 거겠지. 실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유용한 이런 식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양반들이 맨날 앉아가지고 유교란 이런 것이고 양반은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하며 입장들만 하고 있는데 정작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박지원의 실학사상. 다만 조심하실 건 있어. 그렇다고 이 실학사상이 양반에 대한 뭐랄까 거부감과 비판을 드러낸 건 맞지만 비판을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 계급제 자체를 조정한 것도 아니라는 점은 같이 기억하자. 양반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양반들아 똑바로 좀 해. 가 이 작품의 핵심이고 이 박지원 사상의 핵심이지 양반들 꺼져버려. 양반들 다 나빠.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해놓고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양반의 위선. 그치? 기본적으로 작품의 내용은 이 양반들이나 혹은 우리가 지조나 절기가 널리 알려진 그런 삶. 그러니까 양반의 위선적 사람 삶의 태도에 대한 비판을 그 중심 내용으로 하는 작품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작품 속에서 요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잘 챙겨 가면서 즉 유족 같은 경우에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 집중을 해드리면서 자 앞부분에 지금 수능 특강에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 앞부분은 부조자료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기 부분부터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210페이지로 표현된 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 호질의 두 번째 거가 이게? 두 번째 작업일 거야. 064 호질 박지원 여기서 된 부분입니다. 되셨죠? 자, 앞부분을 좀 읽으면서 갈게요. 갑시다. 정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학자가 살았으니 하고 시작했어요. 어휘 조심조심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탐탁한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단순하게 말하고 질문해볼게. 탐탁한 건 좋게 여기는 거야, 나쁘게 여기는 거야? 아, 질문은 둘 중에 하나야. 탐탁한 건 좋게 생각하는 것과 나쁘게 생각하는 걸까? 뭐가 맞니? 오케이, 탐탁한 건 좋은 거야? 탐탁하다는 얘기는 마음에 들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탐탁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고요. 그죠? 탐탁지 않다는 얘기는 부정적으로 여기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근데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탐탁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여기다라고 보시는 건 맞지만 탐탁이란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건 아니다. 조심해주고. 아무튼 벼슬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학자가 살았는데요. 그 이름은 북곽 선생입니다. 자, 중심 부정인물 나왔죠. 이 북곽 선생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 첫 번째 벼슬에 대한 욕심이 없는, 추세욕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는 나이가 마흔인데 손수 교정에서 낸 책이 만 권이고 또 육경, 사서 육경이라고 하지 육경의 뜻을 부연해서 다시 저술한 책이 1만 5천 권이야. 그치? 전형적인 학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천자가 그의 행위를 행의, 행동과 뜻을
가장이 여겼고 제후들은 귀족들 역시 그의 명망을 존경하고 있었어. 천자와 제후의 어떤 뭐랄까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훌륭한 유학자야. 그리고 또한 그 고장 동쪽에는 동리자라고 하는 미모의 바보가 있었어. 자, 이번에는 동리자가 나옵니다. 동리자는요, 과부예요. 자, 그런데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이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며 나 마을의 둘레를 보면서 동리 과부지여 라고 해서 정표를 해주기도 했어요. 자, 정표가 있다는 얘기는 뭘 상징이라는 거야?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한 번 떠나보낸 남편을 끝까지, 그치? 지키면서 사는, 자신의 정절을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처럼 동리자가 수절을 잘하는 부인이라고 했어요. 수절이죠, 이게 바로. 수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얘기가 붙어있어. 실은 슬하의 다섯 아들이 저마다 성을 달리하고 있었어. 근데 벗 성이 다른 다섯 아들이 있어. 자, 여기다 옆에 써볼게. 자, 겉으로는 이렇게 훌륭한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들의 성이 다 다르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다 다르다는 뜻이잖아. 이게 무슨 지조와 절개야, 그치? 그러니까 무슨 인물? 표리두동한 인물이지, 그치? 그리고 이것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교과선생 역시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훌륭한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아닌 인물의 행동이 보일 거야. 잠시부터 바로 나와. 그래서 또 표리두동. 그러니까 이건 뭐한 거야? 위선적. 그런데 위선하고 표리부동이 다른 건 아닙니다. 알겠죠? 위선은 겉으로 꾸며내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표리부동도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작품에서 비판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거지. 그치?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을 등장시켜 인물에 대한 비판의 형성을 높이고 있다. 계속 가봅시다. 어느 날 밤 다섯 놈의 아들들이 서로 짓거립니다. 강 건너에서는 마을에 달이 울고 강 저편 하늘에선 샛별이 반짝인대요. 샛별이라고 하는 건 긍정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새벽 깊은 시간에 말하는 건가요? 그치? 새벽 한 3, 4시 이때쯤일 겁니다. 새벽 3, 4시인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도 그렇게 북곽선생의 목청을 닮았을까? 뭐예요? 우리 엄마 방에 북곽선생이 와있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지? 호호, 그럴리가? 그러면서 다섯 놈이 차례로 은퉁으로 돌아보니까 동리자가 북각선생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네.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오는데 오늘 밤은 선생님 크리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라고 간청하니 북각선생은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를 읊는 게 아닌가? 시를 읊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런 식이네요.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있고 반딧불이 흐르는데 잠 못 이루어. 자, 원앙새랑 반딧불이라는 소리를 사용했지, 그치? 이건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원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뭘 상징하죠? 부부간의 금슬을 상징하죠. 오케이? 남녀간의 결합을 상징하는 거야. 또 반딧불이도 반딧불이가 왜 불을 깜빡이는 거야? 왜 목숨 걸고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성을 유혹하기, 그렇지? 수컷이냐 암컷이냐 아무튼 불러내기 위함이잖아, 그렇지? 전부 다 이거 뭐야? 원앙이나 반딧불이는 욕망을 상징하는 거야. 욕정을 상징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런데 저기 저 가마솥 새 발솥은 무엇을 곰떠 만들었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마솥의 세 발이라고 하는 게 실은 발이 여러 개인데 그 발이 서로 다름을 말하면서 밑에는 다섯 아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라고 말했는데 이건 선생님이 차마 말하기 좀 거시기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한번 넘어가. 되게 야한 표현이라고만 생각해, 알겠지? 혹시 무슨 느낌인지 혹시 아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면서 이는 흥이로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원래는 흥야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한시를 지을 때 나타나는 어떤 습관적 어투야. 근데 이 흥이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 오케이? 보통 원래대로라면 어떤 A라는 라임에서 B라는 감각을 받아들이고 하는 어떤 법칙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흥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전혀 애도 뜻도 아닌 거지. 전혀 뜻도 의미도 없이 그냥 마지막에 멋지게 끝난다고 그냥 흥이야 라고 붙여놓은 거야. 자, 아무 의미도 맥락도 없는, 봐봐. 두 번째, 이거 빨간색으로 쓸게요. 국가선생은 이렇게 훌륭한 유학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밤중에 아녀자의 집에 따라가서 여성을 유혹하고 있는 거잖아. 심지어 그게 누군데, 저료 전문에 세워진 바보란 말이야. 그치? 국가 여기 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학식도
매우 부족함을 지금 드러나는 거야. 아니, 자기가 지은 책이 15,000권쯤 되면 시 작법을 모르겠어? 근데 그게 내용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이면 시도 엉망으로 짓겠냐 이거지. 감 잡혔지? 그 정도만 잡으시면 돼. 자, 여성을 유혹하고 여성을 유혹하기 바쁜 학식에 부족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은 이성과의 관계가 좀 물란한, 그치? 물란한 사람은 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인물의 위성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시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자, 다섯 놈이 소곤거리죠. 예예 이르길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북각산성과 같은 점잖은 어른께서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 우리 고을의 성문이 무너진 데에 여우가 사는 곳이 있다더라. 여우란 놈이 천연을 먹으면 사람으로 등급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 저건 틀림없이 그 여우란 놈이 북각선생으로 둔갑한 것이야 라고 함께 의논합니다. 자, 여기서 자 새로운 주장이고요. 셋째죠. 다섯 아들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빨간색으로 가렸을게요.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쓰는 게 그 대상들에 대한 기판점이 되는 거거든? 이 다섯 아들들은 아니 뻔히 자기 눈으로 북각선생이 와있는 걸 보잖아. 그러면서도 에이 설마 그분이 그럴 리가 없어. 그쵸? 뭐예요? 어리석은 민중? 이렇게 해볼게요. 어리석은 인간들. 어리석은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겠지. 그러면 사물의 본질을 알아보지 못하고 겉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치? 잘못된 해석을 내는 결과를 결론을 끌어가는 당대인의 잘못된 모습. 어리석음이야. 자, 뭐예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인물의 허상만 따르는 인물이야. 했죠? 비판점.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저건 여우야. 우리 북곽 선생이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함께 의논합니다. 들어보니까 여우의 머리를 얻으면 큰 부자가 되는 거래. 여우의 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대. 여우의 꼬리를 얹으면 애교를 잡으러서 남에게 예쁘게 보일 수도 있대. 자, 우리 저 여우를 때려잡자. 잡아버리자. 그쵸? 뛰어들어갑니다. 다섯 명은 발을 둘러싸고 우르르 쳐들어갑니다. 북가 선생은 이때 크게 당황하여 도망치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웠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자,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도망가는 북가 선생이 어떻게 하는지,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본문으로 가자. 첫째 다시 본문 규제로 가서 나머지 뒷 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북각 선생은 몹시 놀라 팽소원을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두려워했지.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었습니다. 지금 이거 뭐예요? 도망갈 때 다리를 목에 걸고 있대. 이거 거의 뭐, 야, 이 정도 레벨이면 요가 마스터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니들 그거 가능? 가는데 다리를 목에 걸고 홍콩 뛰면서 갈 수 있어? 못 가잖아, 그지? 지금 인물이 뭐 되고 있습니까? 화 되고 있는 것이죠. 대상을 뭐하기 위한 노조요? 조롱하기 위한 노조입니다. 양반과 유럽자로 유명했던 이 북가선생은 혹시 누가 자기 얼굴 제대로 바라보면 놀랄까봐, 뭐냐, 나중에 큰일이 벌어질까봐 자기 자신이 자기가 아닌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욕 쓰는 거야. 자기 자신을 귀신처럼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치? 한발 꽁꽁. 자, 그런데 이 대문을 나서자 둘다를 치다가 그만 들판이 구덩이에 빠져버렸고 그 구석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어. 어디 빠졌어요? 똥이 가득 찬 구덩이에 빠져버렸어. 그럼 이것도 똑같이요. 희화화에 대생되는 거죠. 됐나요? 아니, 뭐, 없신듯 신경으로 도망가다가 똥구덩이에 빠졌네. 자,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뒤에 올라와 있는 고리를 딱 바라보는데, 웬 범이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쓸게요. 범이 나왔습니다. 범은 호랑이죠. 그리고 이 호랑이는 결국엔 미리 말하기는 쓰자. 작가의 집을 대변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미리 쓰자. 우리는 이런 것도 우의적 속성이 드러난다고 그러지. 우의적인 건 뭔데? 사물이나 동물이 의인화돼서 나타나는 경우 그것을 통해서 비판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우의적 속성이 있다라고 부르잖아. 지금 범이 말을 할 거거든 이제부터. 오케이? 자 봅시다. 범이 한 말이 있어.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면서 코를 막고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쉬고, 오!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선비는 구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대놓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비판적 어조 보이십니다. 북가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나와서 세 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그치?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사옵니다.
대인은 가죽무늬의 찬란함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지요. 명성이 신령스러운 용과 나라의 덮밥, 그렇지 용호상박이라고 그러죠.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알자리에 모시고자 하옵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국과선생이 범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은 짱짱맨, 당신은 훌륭해요, 당신은 멋져요,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아니, 단순하게 말해볼게요. 지금 이거 뭐하고 있는 건데요? 국과선생은 범에 대해서 뭐? 아첨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첨하는 거, 지금 이 아첨을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것뿐이야? 살아남고 싶은 것뿐이야? 그치? 국과선생이 하고 싶은 일은 도망가고 살아남는 거. 즉, 우리 이걸 보고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더라? 교원 영색이라고 하지. 그치? 교원은 뭔데? 교묘한 말솜씨로 영색, 꾸며낸 낯빛으로 대상을 후협해서 자신에게 이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야, 그치? 자, 그랬더니 그러자 범은 입을 꾸짖죠. 가까이 오지 마! 똥 묻어! 똥 묻으니까 오지 말라는 얘기겠죠? 예전에 듣기를 유는 유라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근데 이제 범이 국과에게 하는 말 뭐래요? 유는 유라. 지금 이거 유가 뭐냐면 앞에 유는 유학자 할 때 그 유자, 그러니까 선비를 말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유자는 아첨하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선비는 역시 유다. 유라는 건 아첨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지, 얘들아? 언어 유희를 통해서 대상을 비판한 거죠, 그죠? 역시 유는 유구만. 유는 유지 뭐. 오케이. 자, 지금 듣자마자 이게 아첨한 건 이 새끼 아첨하네? 부터 바로 느낀 거야. 범이 훌륭한 존재라서. 너는 평소 미안해요. 왜 이래? 오케이.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서 나에게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그럼 뭐예요? 평소에는 저 호랑이 같은 새끼 하면서, 그치? 욕할 때 쓰거나 너 자꾸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하면서 무서운 존재를 표현할 때 호랑이 썼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최고로 멋진 존재인 것처럼 아첨을 했잖아요, 그죠? 호랑이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무릇 천하의 치란 한 가지다. 실로 범이 실로 악하다면 사람의 본성도 악할 것이고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겠지. 네가 하는 수천 수만 마디의 말들은 오륜에서 벗어나지 않고 네가 훈계하거나 권고하는 것도 항상 사강, 오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렇지? 삼강, 오륜 이런 거지 정확하게는.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도우빌 때에 형벌을 받아 코가 베었거나 발이 잘렸거나 얼굴에 자자 글자를 새겼다는 뜻이야. 얼굴에 글자를 새기는 채 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륜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야. 봐봐, 지금 이거는 여기다 따로 써볼게요. 자, 인간 세계에 대한 얘기. 인간들은 입으로는 뭐 삼강 오륜, 삼강 오륜이라고 말씀드리자. 입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니다. 너희들이 따르는 단원에서는 유교적 이념과 질서를 따라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 그치? 근데 실상은 어떻다는 거야? 실상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형벌들이 실은 무슨 뜻이냐면 코가 베이거나, 그랬지? 발이 잘리거나 조금 귀를 잘라버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극장에 생기는 건데 혹시 너희들 옛날 드라마 중에 추노라고 봤어? 추노? 못 봤을 때 한 사람 없어. 그러니까 노비들은 여기다가 노라고 생겨요. 얘는 그냥 죽을 때까지 노비인 거야. 그치? 그렇게 애를 끄면 먹여버리는 거지. 근데 옛날에 보통 그 정도의 형벌은 누구한테 줬냐면 폐륜한테 줬어요. 폐륜이 무슨 뜻인데 윤리 도덕을 어긴 아이들잖아. 예를 들어 아빠를 때렸다, 오케이? 부모를 살해한 존속 살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형벌을 줘요. 오케이? 귀를 잘라버려서 사람들이 제대로 얼굴을 못 들어도 못 들고 다니는 거, 그쵸? 또 얼굴에 글자 새기는 것도 마찬가지야. 뭐냐면 폐륜 범죄가 실제로는 너무 많다는 얘기죠. 너희들 입으로는 뭐 효를 말하고 충절을 말하지만 실제로 돌아다니는 애들 보면 아니 왜 그렇게 얼굴에 글자 새긴 애들, 손발 없는 애들, 그지? 귀짜리 애들이 많냐는 거야.
아, 문제 있다 이거죠. 계속합니다. 아, 그리고 죄인을 묶는 굵은 동아줄과 처형할 때 쓰는 도끼, 톱, 날마다 실수 없이 제공을 해도 저들의 악을 막을 수 없으니 범의 집안에는 본래 이런 형벌이 없느니라. 오케이? 그런데 법은 어때요? 이런 형벌 같은 것들이 그런 형벌이 존재하지 좋지 않아요. 뭐예요? 범이 오히려 인간보다 훌륭한 거 아니냐? 그 말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사람들은 범을 나쁜 동물, 사람들을 해치는 동물 이렇게 생각하지만 니들이 더 나빠. 그 말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범의 손상이 어찌 사람보다 낫지 않겠어? 또 범은 나무나 풀을 먹지 않고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도 않아. 누룩으로 빚은 술과 같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도 즐기지 않고 새끼를 베거나 알을 품은 하찮은 생물에게 잔인하게 굴지도 않고. 됐지? 그럼 뭐야? 인간들은 이건 A라고 치자. 이건 1번. 두 번째, 인간들은 지금 범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야. 범은 자신의 어떤 식사라고 표현해야 될까? 먼저 먹어야 될 것만 있지? 딱 필요하게 먹는 거야? 아, 문장 다 끝낸 거 한번 가보자. 자, 아무튼 우리들은 잔인하게 굴지 않아. 산에 들어가면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고 들판에서는 말란 소를 사냥하는데 한 번도 먹고 사는데 급급하거나 음식 때문에 나무가 다툰 적이 없어. 그러니까 범의 도의야말로 어찌 광명정대하지 아니한가. 그쵸? 봐봐, 너희들은 먹이를 구하고, 먹이라는 말은 뭐지? 식사를 구하기 위해서, 식사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글자가 틀리니, 온갖 종류의 생물들에게 잔인하게 굴고 있지. 그치? 여러분들 그거 되게 많이 봤죠? 여러분들 왜 송아지 고기도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 소고기 맛있게 먹으려고 외국에서 버리는 살이야. 그러니까 살을 부드럽게 연하게 먹고 싶으면 근육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요만한 틀에 가둬버려. 오케이? 틀에 가둬놓고 목만 이렇게 딱 밖으로 빼놓고 몸은 여기서 그냥 계속 자라게 하는 거야. 오케이? 못 움직이게 태어난 거야. 그냥 태어날 때부터 틀에 갇혀있어. 참고로 그 상태에서 먹이는 일단은 첫 번째 이빨을 다 뽑아버려. 뺀지로 그냥 이빨을 다 뽑아버려. 왜냐면 얘가 이제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해를 시작하거든. 왜? 생각해봐. 널 태어났는데 평생 동안 내 몸에 맞는 틀에서만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봐. 미쳐버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빨을 다 뽑아버려. 자해할 수 있는 거 없애버린다고. 그래놓고 목에다 튜브를 꽂아. 오케이? 그래서 계속 먹이를 주고. 참고로 얘는 꼼짝 안 하니까 계속 살은 쪄가겠지. 소화는 되니까요. 근데 몸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거의 제로로 발달해.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몇 달 정도 키우면 내가 적당하게 살이 통통해 오르잖아. 오케이? 그럼 그거 갖다 도살하는 거야. 그래서 1등급 고기라고 하는 거지. 옛날에 그렇게 먹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온갖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잖아요. 그죠? 뭐 이제 막 태어나려는 새끼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범은 어떻다고? 본인이 필요한 만큼만 적절하게 그 대상도 딱 정해놓고요. 그쵸?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인간사와 자연에 있는 이 범의 생산을 대비하면서 사람들은 입으로는 범이 제일 나빠. 오, 저 잔인한 거 봐. 오, 저 무서운 거 봐. 라고 말하지만 니들이 더 무서워.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온갖 잔인한 일을 합니다. 근데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는 범을 미워하진 않지만 범이 머리나 소를 잡아먹으면 사람들은 범을 원수라고 불러. 아니, 어찌 노루나 사슴은 사람들에게 아무 은혜가 없으나 머리나 소는 너에게 부모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범을 나쁘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존재를 해치기 때문인 거야, 그치? 사슴 잡아먹는다고 범이 나쁘다고 말하진 않지만 소를 잡아먹으면 나쁘다고 말해요. 뭐예요? 전부 다 무슨 기준이다? 인간의 기준이라는 거야. 인간의 기준. 그리고 너희들의 그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합니다. 하지만 만약 말이나 소에게 수레를 끄는 노고와 주인을 사모하며 충성을 다하는 정성이 없으면 날마다 도살해서 부엌을 가득 채우며 쇠풀이나 말의 갈기조차 남기자. 우리 다 먹잖아, 그죠? 예를 들어 우리 소머리곰탕, 그쵸? 소꼬리곰탕, 우족 다 먹잖아요, 그죠? 남기자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한테 도움이 될 때까지 치다 끌어먹고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남김없이 다 먹쳐버린다는 거지. 그런데도 마침내 또 나의 노루나 사슴까지 침탈을 해서 내가 산에서도 먹을 것이 모자라고 들에서도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드니.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사냥하러 다니는 거죠. 그쵸? 너희들은 재밌자고 하는 거잖아. 나는 철기에서 사냥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하늘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기로 한다면
너를 잡아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놓아줘야겠느냐. 물은 제 것이 아닌데도 가지는 것을 도, 도적이라고 하죠. 도라고 하고 생물을 잔인하게 치는 것을 척이라고 부른다. 너희가 하는 짓이란 밤낮 허겁지겁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눈을 부릅뜬 채 남의 것을 낚아채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심지어는 돈을 형님이라고 부르거나 아내를 죽이고 장수자를 얻고 잃는 도둑을 다시 놀랄 수가 없는 지경. 또 그런 데다가 황충, 노란 벌레죠, 에게 먹을 것을 빼앗고 노예에게 옷을 빼앗고 벌을 물리치고 꿀을 빼앗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 번째, 인간 사회는 그만큼 뭐하나? 탐욕적이라는 거. 그리고 매우 무분별. 그냥 다 뺏어와. 어? 꿀 맞을 때 꿀을 얻기 위해서는 벌도 희생해야지, 그지? 어. 어? 비단이 좋아. 그럼 누에고치 실 뽑아가지고 걔들이 원래 우화에서 다른 땅들을 넣어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 실을 다 뽑아버리잖아, 그치? 그래놓고 이제 그 골뱅이는 골뱅이라고 해서 또 먹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약탈해가는 이 인간의 탐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범은 한 번도 표범을 잡아먹지 않아. 이는 진실로 같은 우리에게 차마 하지 못할 짓이 됐기 때문이지. 그런데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헤아려 보아도 사람들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는 것처럼 많지는 않아. 범이 마누라 소를 잡아먹는 것을 헤아려 보아도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것처럼 많지 않다고. 그치? 인간은 탐욕적이지만 범은 요 똑같은 말이니까 안 써도 되겠다, 그치? 필요한 만큼만 하지 않네요. 그래서 결국 이 범의 말은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범에 대한 비판이 합당하고 온당치 않은 걸 말하고 싶었던 거지, 그치?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은 누가 하고 싶었던 얘기라고요?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인 거예요, 그죠? 인간이 입으로는 그렇게 맨날 뭐 좋은 소리도 훌륭한 소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걸 지키는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인간은 나빠요 라고 말했고요. 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또 북한 선생은 아이고 당신의 말이 다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훌륭합니다, 당신의 말이 다 맞아요 하면서 또 끙끙 냈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지금 북한 선생은 이 말이 제대로 머릿속에 아직 귓속에 안 들어올 거야, 그치? 살려만 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자, 이제 결말 부분으로 가자. 슬슬 결말이 옵니다. 북각 선생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넉죽 엎드리곤 물러나면서 도관절하고 머리를 거듭적거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입장에 아무리 추악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목욕재계를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 있어옵니다. 그러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게 뭐냐면 목욕재계라는 소리를 하셨잖아. 지금 맹자님 말씀이 목욕 말하는 내 맹자님의 목욕재계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아무리 추악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뭔가 올바른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나고 또 훌륭한 삶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고 나면 다시 얼마든지 올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목욕재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거를 북곽 선생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실은 이거 씻고 올게요 라는 뜻이에요. 목욕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목욕재계라는 말의 본질적 의미도 잘 모르면서 그냥 적당히 타이밍에 쓸 수 있는 말을 다 갖다 붙이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참고로 범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아첨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치?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게 범의 말이잖아, 핵심은, 그치? 근데 그런 행동을 여전히 보이고 있어. 자, 이렇게 하면서 업도 쭉쭉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얘는 온몸에 똥이 묻어있고요, 그죠? 이어서 숨을 죽이고 살며시 기울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한참 지나도 아무런 명령이 없어. 실로 황궁을 하며 두 손을 맞잡고 어휴, 왜 어떻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지? 하면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고 나서 고개를 쳐들고 살펴보니 동쪽은 이미 화나에 밝았고 범은 이미 가버리가 없었지.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져버린 거야, 그죠? 그런데 아침에 밭을 가던 어떤 농부가 지나가다가 북가 선생님이 똥을 뒤집어 쓰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거잖아, 그치?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서 이상한데라고 생각하면서 왜요? 뭐래요? 선생님은 어째서 새벽부터 들여서 경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자, 요거 여기다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어지는 거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제 농부가 나왔어. 이때 농부는 좀 재미난 지점이 있어요. 농부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보면 해봐야 되거든. 첫 번째, 이 농부가 지금 누구랑 대비됐어요? 북곽 선생이랑 대비됐어요. 그쵸? 자, 이렇게 써볼게. 자, 북곽과
대비된다는 측면에서는 이 농부는 왜 대비됐어? 국가 선생은 한 번 중에 여자 후리러 갔다가 똥 뒤집어 쓴 거야. 됐지? 오케이? 근데 이 농부는 뭐하러 가는 길이었어? 밭 갈던 어떤 농부가 되네. 한번 잡혀? 뭐예요? 농부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그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대중을 말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국가 선생의 어떤 부족한 점이 강조되는 것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설명해도 돼. 농부가 지금 농부한테 뭐라 그래? 왜 경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뭐예요? 이 친구도 북방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속에 담겨있는 어떤 겉으로 확실하게 드러나 있잖아. 지금 똥 뒤집어서 딱 봐도 엎드려있잖아.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근데 그걸 보고 경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치? 경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장면에서는 바로 누구랑 똑같은 거야? 다섯 아들이랑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겠지. 백성들은 뛰어나지 못했으니 이 국각선생이나 동리자 같은 존재들이 하고 있는 이상적인 행동들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것을 비판하고 싶은 거야. 됐니? 두 가지 측면을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자, 농부가 아무튼 묻습니다. 왜 경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했더니 국각선생은 이렇게 말하죠. 네, 들어오노라. 하늘이 어찌 높지 않느냐 하지만 감히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있고 없고 땅이 어찌 두텁지 않느냐 하니 하지만 감히 조심스레 걷지 않을 수가 없네 라고 말이다. 뭐요? 그 와중에 또 유식한 척하고 있는 거지. 그치? 옛말에 하늘을 두려워하고 땅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래서 땅에게 경배드리고 있는 거야. 지금 상대방이 경배를 왜 드리냐고 했더니 경배를 하는 이유를 어디서 따온 거죠. 그죠? 오케이. 잔머리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이선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국가 선생의 모습을 보여줬어. 되냐?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뒤쪽에 바로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인물의 특성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인물 특성 중에서 우리가 시켜줘야 될 건 빨간색만 잘 보면 되겠지, 그치? 그 인물들이 뭘 상징하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부분에서는 범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쵸? 그 범의 이야기에 사고 싶었단 말이 뭐냐? 인간사와 이 범의 어떤 삶을 대비함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패륜적인 존재들인지, 탐욕적인지,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싶어 했다. 여기 패륜이다, 잔인하다, 탐욕적이다, 이런 속성들이 실은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핵심은 잡은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문제 풀고 나서 뒤쪽에 금수회의록이라는 작품을 조금 봐야 돼서 이거 좀 살짝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 거야. 뭐 일단은 1번 문제부터는 어려움은 없었기를 바랍니다. 1번 문제 바로 답으로 갈게요. 설명 다 했으니까요. 지금 3번에서 디귿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디귿. 북가 선생이 그치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범한테 인사드리는 말이었죠. 위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취하는 행동. 네, 맞습니다. 범한테 내 눈앞에 호랑이가 있잖아요. 얘들아, 호랑이랑 1대1로 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얘들아,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호랑이나 곰 이러면 그냥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뭐 거대한 강아지 정도의 느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곰의 손바닥이나 호랑이의 앞발 이거잖아요. 그거가 튀어나온 상태가 보통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어디다 비유를 해야 되지? 그냥 선생님 얼굴보다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거대한 파워로 머리를 펑 한번 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게임 끝. 오버. 안녕, 이 세상 즐거웠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참고로 그래서 선생님도 해본 적은 없어. 다행히 그런 적은 없으니까 모르지만 그런 경우도 있대. 그럼 실제로 만약에 정말로 우연치 않은 기회에 맹수 같은 것들이 그치 내 눈앞에 얼굴에 마주치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떤 행동을 하면 살아남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질까? 어떻게 될까? 1번, 도망간다. 네, 도망가면 기본적으로 이 야생동물의 본능은 도망을 가는 동물을 쫓아가서 덮치는 습성이 있대요. 도망가는 게 제일 나쁜 방법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알고 있는 말은 그래요. 이것도 썰이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이런 위기에 닥치면 국형쌤이 그러라고 해서 한 다음에 세상 빠진 다음에 국형쌤 운동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일단은 등을 보이지 말라. 등을 보이면 쫓기니까. 두 번째, 거리를 벌려는데 티나게 벌리면 안 된대요. 세 번째, 눈을 마주치지 말라. 눈을 마주치면 도전 행위로 받아들인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기 호랑이가 딱 있으면 이제 그렇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살살 뒤로 빼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근데 눈만 마주치는 게 아니라 대충 한 여기쯤, 오케이, 입 부분, 이런 대로 다리 부분 보면서 살짝 한번씩 물러보는 뒤로.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그나마 확률이 있어. 근데 거기서 뭐 소리가 바짝하고 크게 난다거나, 그지? 또 너무 티나게 움직이면 또 쟤 뭐야 하면서 덮치러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세상 떠나야죠. 인간처럼 뭐 연약한 존재야, 그지? 뭐 아무튼 간에 1번 그랬고요.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A에서 찾아 정리해봅시다. 우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참고로 윤전석은 우화란 단어를 썼네요. 우화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아까 우이라는 얘기를 썼었는데요. 여기서 우화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이유도 이해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설명 다 했던 거야, 이거. 우회적, 우의적, 우화적. 다 정분해 드렸었죠, 일본에. 그지? 우화는 그 사람이나 동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는 범이 자기가 본격적으로 막 얼굴도 찌푸리면서 막 설명도 하고 있었지, 그지? 그럼 이건 우화적인 거 맞죠? 생각하면 돼. 우화는 동물이나 사물의 인간성을 부여하여 그들의 행동이나 말로써 인간사회에 던지고 나는 교훈을 전달하는 걸 말한대. 정의도 안 깔끔하게 잘 알아놨죠, 그죠? 이 중에 인간성을 부여받은 동물, 요산 범이야. 이 인간사회를 비판하는 작품들에서는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구도가 역전되어 동물이 인간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동물이 가진 특성들이 미덕으로 드러난 경우가 있습니다. 윗글에서도 그런 구도가 있을 텐데요. 뭐가 그러느냐? 1번. 음식을 두고 다치지 않는다. 2번. 먹을 것에 급급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고로 사람들은 막 벌레까지 잡아먹잖아, 그지? 근데 범은 자기가 먹는 것만 먹어요. 굶어 죽을지언정. 3번. 형벌의 제도가 있고 악행이 지속된다. 4번. 풍기를 물러나게 하는 것을 즐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죠? 근데 5번 보세요. 오륜과 사강을 지키지 않는 동물의 본성이 오륜과 사강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인간과 대조되는 미덕으로. 잠깐만, 오륜과 상황을 지키지 않는 게 대조되는 미덕이었어? 그게 아니었지. 지금 문장 완전히 잘못 해석하신 거죠, 그죠?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문장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너희들이 상관과 오륜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치? 그것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도끼와 밧줄을 계속 만들면 만들수록 더 부족해진다는 얘기는 오히려 그런 형벌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맞지? 인간의 폐륜과 죄악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과 대조되는 미덕을 말하는 위협은 아닐 거야, 그쵸?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3번 넘어가 봅시다. B를 읽은 학생의 반응. 자, B 부분이 이 마지막에 그 농부랑 말하는 마지막 장면이었잖아요, 그치? 구절의 의미 파악 문제죠, 결론적으로, 그죠? 보자. 1번, 인용하면서 학식자랑하고 있었고요. 2번, 위선적 태도를 반성하지 않았고요. 3번,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있었고요. 4번, 아첨을 일삼는 변함없는. 자, 뭐가 잘못된지 보이시죠? 지금 아첨이라고 하는 건 자신보다 높은 존재에게 자신을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야. 범한테는 아첨한 게 맞잖아. 근데 농부한테 아첨을 한 거야? 아니죠. 농부한테는 뭐 한 거야? 자신의 어떤 행동을 변명한 것이죠. 교묘한 위선적 태도로. 4번의 정답. 마지막 5번. 예법을 갖추는 국가 선생의 모습을 통해서 유머를 웃음을 유발. 오케이, 괜찮아요. 좋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호질이라는 작품을 봤고요. 여러분들 보조자료 잠깐만 펼쳐줄까? 보조자료를 잠깐만 펼쳐서 뒤쪽으로 넘어가서 선생님 호질의 그 나머지 부분도 선생님 봐야 될 녀석들 프린트물에 다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됐죠? 당연히. 자, 그럼 뒤에 넘어가면 38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부분에 004 금수 회의록이라고 돼 있는 게 있을 거야. 차장님, 요 작품이 지금 여기서 연결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호랑이 파트를 잠깐만 좀 같이 볼까 해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해볼게. 이 금수회의록이라는 작품은 솔직히 요즘에는 시험에 나오기는 좀 힘든, 아니 뭐냐, 잘 나오지 않은 작품이야. 개화기의 신소설이거든요. 과거에는 이 개화기 작품도 분명히 우리 한국 문학사의 작품의 지위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자주 활용되고 있었지만 요즘의 입장으로 보자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좀 그렇고 너무 틀에 박힌 내용들만 많이 있어서 계몽주의적이거든.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작품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별도의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금수회의록. 금수가 뭐예요? 금수가 뭔데요? 새들과 동물들을 말하는 거야, 그치? 동물들이 회의하는 이야기란 뜻인데 참고로 이 작품은 자, 오른쪽 핵심 정의 보세요. 신소설, 우화소설, 액자소설, 정치소설 이렇게 돼 있잖아. 작품의 내용이 뭐냐면 나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아, 요즘 세상 왜 이렇게 개판이야? 개막이니까 뭐 일제강점기랑 엮여 있으면서 복잡하겠죠, 그죠? 그럼 세상을 개탄하다가
꿈을 꾸는데 웬 동물들이 막 모여있는 거야. 그래서 다들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 지금부터 회의한대잖아 빨리 가보자고 하면서 회의장에 가는 거야. 그리고 회의 갔더니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나와서 뭐 까마귀도 나오고 개구리도 나오고 파리도 나오고 막 지금 우리 사방에서 개가 나오죠. 어휘를 쓰는 개요. 개도 나와서 뭔가 자신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막 내놓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인간 세상에 대한 비판 얘기가 돼버려요. 그쵸?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캬, 인간도 정말 불쌍한 인간들이 정말 잘못한 게 많구나 하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잠에서 깨면서 작품이 끝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인간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호랑이 파트 그치? 잠깐만 우선 호랑이 파트가 아니고 그래 보자 호랑이 파트를 보자. 자, 다 챕터를 봅시다. 다 챕터. 여기서도 호랑이도 한마디를 합니다. 가보세요. 가정이 맹호호란 뜻은 가정 맹호호란 사자성어 본 적 있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만큼이나 무섭다. 그럼 뭐예요? 정치를 잘못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괴로운 일이다. 그 말하는 거겠지? 자, 계속 가볼게. 이 말은 까다로운 정사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것이니 양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와 같은 말이 있는데 혹독한 관리는 날개에 꼬부리는 호랑이와 같다고 했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지 포악하고 무서운 것은 호랑이다고. 그런데 자고 이래로 옛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받은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즉 호랑이에게 죽은 사람이 역사 이래로 몇 명이나 될까 이거야. 도리어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당해서 살인을 당한 자가 몇 억만 명인지 알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요? 사람들은 걸핏하면 호랑이를 걸고 넘어지는데 정작 사람들이 더 나쁘다 그 말하고 있는 거지. 자기들끼리 죽이는 게 훨씬 많으면서 호랑이한테 몇 명 죽었다고 난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으며 죄 없는 백성을 감옥에서에 몰아넣고 돈 받침을 내놓고 새 없으면 죽여버려. 또 임금은 아무리 인자해서 사천 그러니까 뭔가 사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리려고 하지만 법관이 용사해서 공평하지 못하게 죄인을 조종하고 돈을 받고 벼슬 낸 다음에 그 벼슬한 사람이 미천을 뽑으려고 또 음모한 수단으로 정사를 까다롭게 해서 백성은 못 견디게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악독한 일을 우리 호랑이에게 비하보면 몇만 배가 될지 알 수 없어. 오케이? 자, 가정 매공호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흔히 뭔가 위협적이고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호랑이에 빗대는데 실은 인간이 더 무서워.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 자, 구조가 동일하죠? 뭐가 동일하다는 거야? 범의 입을 빌려 인간 세상에 대한 어떤 비판의 정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치?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읽어는 보세요. 선생님 이거 자료 드릴 때 복습하면서 한 번씩 읽어보라고 드린 자료라고 하셨죠? 네, 나머지는 각자 읽어보시고 자 우리는 개 파트 읽을 거예요. 개 파트 가봅시다. 자 다시 이제 수특 지문으로 돌아오십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나는 개옷이다. 지금 무장공자라고 하는 문제로 연설할 터인데요. 자 무장, 장이 없는 공자래요. 오케이? 소화기관 옆단 뜻이겠죠? 그냥 아무튼 무장공자라고 하는 말은 창자 없는 물건이라고 하는 말이니 옛적에 포박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개인의 족속을 가리켜 무장공자라고 했으니 대단히 무리한 말이다. 오케이? 그래 우리는 창자가 없고 사람들은 창자가 있어? 시방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옳은 창자가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사람의 창자는 참 썩고 흐리고 더럽고 의복은 눈마주위로 지르르 흐르게 잘 입어서 외양은 좋아도 다 가족만 사람이지 그 속에는 똥밖에 없어. 그쵸? 인간은 쓰레기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칼로 배를 가르고 그 속을 보면 구린내만 나서 지금 어떤 나라 정부를 보면 깨끗한 창자라고 나만 몇 개가 없으리다. 신문에 그렇게 남을하고 사회에 그렇게 해서 시비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원망하고 외국 사람들 그렇게 욕을 해도 모르는 채 하니 이것이 바로 창자인 사람들 아닌가? 즉 인간들은 개를 보면서 저 창자도 없는 저 반푸너치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먹어버리는 대상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인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럼 인간은 창자가 있어서 잘났어? 아니야. 인간의 창자 속에는 똥만 가득 차 있어. 이게 더 나빠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엔 무슨 얘기? 인간 세상에 대한 비판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공통점 찾아봅시다. 1번 기존에 가졌던 궁금증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넘어가. 2번 인간이 자신들에 대한 평가가 부당하다는 점을 질문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거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보기 부분에서는 옳은 창자가 아닌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소?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범도 분명히 뭐라고 했었냐? 잠깐만 이 부분이 아니지. 이로 보자면 범의 본성이 어찌 사람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말들을 했어요. 질문의 형식을 차용해서 자신의 어떤 담당함을
인간 세상의 주장이 부당함을 강조하고 싶다. 충분히 말할 수 있지? 근거가 되는 구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답 2번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규범을 지키는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해줘야 됨을 질문 통해서 역설하고, 잠깐만, 얘들아, 여기서 역설하다라는 얘기는 역설법을 썼다는 얘기가 아니지? 여기서 역설하다는 얘기는 힘주어 말하다라는 뜻이야.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강조해서 말했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건 막 서리법이랑 연결될 수도 있지만, 뭐 참고로 그런 뜻은 아니고. 아무튼, 자신은 정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질문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말로 정리하시면 될 거야. 근데 그런 건 없었고요. 4번.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인간들의 생태를 질문 통해 이끌어오다 그거 아니죠. 맞아. 5번. 그간 받았던 부당한 대응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무엇인가. 지금 이게 우리한테 줘야 될 대가가 뭔지를 파악하는 내용이야. 그거 아니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4번 문제까지 고전 3번 챕터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케이. 자, 고생하셨고요. 자, 또 한번 숨 좀 돌리고 갑시다. 숨 좀 돌리고 이제 현대소설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잠시 후에 봅시다.